안녕하세요, 까둥이 여러분. 여러분 댓글에 타투 먹방도 보여주세요라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타투랑 꿈지 먹방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강아지 대통령에서 주문했어요. 강아지 케이크라는 거에 따로 나오더라고요, 수제 간식으로. 그래서 강아지 케이크를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포장이 되어 있고, 단호박이랑 바나나랑 고구마랑 다 이렇게 말려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타투가, 타투야 빨리 먹고 싶어? 그럼 여러분 먹방 보시러 가실까요? 강아지가 먹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냄새도. 타투야 기다려. 타투 기다려. 타투, 일로 와, 들어와. 민지도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어휴? 이제 드셔보세요. 먹어봐. 이거를 꿈찌가 먹을 줄 몰라. 꿈찌야. 애들이 케이크를 처음 먹어보다 보니까 잘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케이크가 생각보다 생소하게 생겼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만 다 먹고 이거를 쪼개 먹을 줄 몰라요, 지금. 자, 이거 엄마 들어줄게. 타투가 케이크를 먹을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우리 꿈찌도 먹기 힘들어. 케이크는 잘라 먹어야지. 결국 또 꿈찌만의 먹방이 되기 시작했다. 이게 자체가 너무 쫀득쫀득해요. 애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애들아 좀 씹어먹어야지, 씹어먹어야지. 애들이 이제 다 배부른가 봐요. 칼로리가 높다고 들었는데, 강아지 케이크가. 가끔 가다가 밥 대신 한 번씩 시켜서 줘보세요. 그럼 케이크 먹방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다들 안녕!